정부가 내년 1월에 한 번, 하반기에 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대출받기 꽤 까다롭게 제도를 많이 바꿀 계획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는데 빚을 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결정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갚을 능력을 따집니다. 정부는 이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대표적인 잣대인데 지금은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대출이 있는 경우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도입됩니다. DSR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따진 뒤 돈을 빌려줍니다. 또 대출자의 장래 예상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취약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SBS 조성현입니다.